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. 이를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. 오늘은 올해 변동된 취득세 내역과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집쌤TV입니다.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,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,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.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. 법인이라면 이때 법인세를 내야 하고요.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지속적으로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요.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율은 2019년에는 이렇게 6억 이하일 때는 1%,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일 때는 2%, 그리고 9억을 초과할 때는 3%의 세율을 냈습니다. 주택을 살 때요. 그런데 이렇게 6억을 넘어갈 때와 9억을 넘어갈 때 갑자기 계단식으로 수직으로 상승해 버리니까 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6억 미만으로 9억 미만으로 이렇게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.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을요,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만들어 버렸어요. 이 문턱 효과가 없어지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계약 금액을 낮춰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. 그리고 또 바뀐 것이 개인이 네 번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때는요, 그러니까 세 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더 매수할 때 1에서 3%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4%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. 여기에 더해서 올해 8월 11일부터는요,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엄청나게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.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요. 이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8%, 그리고 3주택 이상을 구입하게 되면 12%를 내야 합니다.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채든 두 채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2%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. 여기에 지방 교육세를 합해서 내게 되면 13.2%고 농어촌 특별세가 더해지는 경우라면 13.4%까지 내야 합니다. 이렇게까지 내면서 부동산을 매입할 다주택자나 법인은 없겠죠. 자,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내용이 대다수이고요.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취득세 감면 운영 기준도 있습니다.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 줬습니다. 그런데 한시적으로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네요.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같은 주민등록 상에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.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이었어야 하는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요, 다른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판단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. 나는 시골에 다 쓰러져 가는 주택이 있는데, 그러면은 1주택자니까 혜택이 안 되겠네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렇게 주택 소유 사실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 방법을 규칙으로 정해뒀으니까요.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취득세 감면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. 무주택 여부가 이걸 봐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꼭 미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두 번째는 오피스텔은 포함이 되지 않고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한해서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. 요즘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실거주용 오피스텔도 많이들 알아보시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취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. 세 번째는 맞벌이건 외벌이건 간에 종합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. 기존에는 외벌이는 5천만 원, 맞벌이면 7천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벌이인 경우 한도가 좀 낮았었죠. 이 외벌이에 좀 한도 금액을 올려줬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. 네 번째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까지의 주택은 취득세를 50%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네요. 수도권은 4억 원까지요. 이 생애 첫 주택으로 수도권에서 3억 5천만 원짜리의 주택을 구입하면요, 본래 350만 원에서 반을 절약해서 175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? 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아파트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. KB 부동산이 8월 10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.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그렇지만 이쪽 인천이나 5개 광역시, 즉 부산, 울산, 광주, 대구, 대전은
약 3억 원대로 평균가가 형성되어 있고, 이 기타 지방도 1억 8천만 원 정도로 혜택 구간에 들어갑니다.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로, 법 시행은 8월 12일부터인데요.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. 60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지 환급해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.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셨다면 취득하고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. 만약에 혜택을 받으신 다음에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또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3년 동안 살지 않고 뭐 팔아버리거나 증여하거나 혹은 임대를 놓게 되면요. 취득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. 결론적으로 수도권은 매매가 4억 원, 그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% 감면해 주고요. 여기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실 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현 취득세 정리와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집센TV였습니다.